자, 이번에는 유징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을 그냥 써줘야 돼요. 여기는 아, 유징, 여기가 is. 여기는 ed. were 이제 빼주고 여기는 2를 집어넣어 주고 여기는 has가 아니라 have. 자, 분석하면서 또 봐볼게요. 자, 여기는 using으로 바꾸면서 동명사 주어를 써준 거야. 주어라고 표시해 주고 학습을 위해. 자,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했죠? 현재 완료 동사 썼고, 주격 보어. 그 다음에 접속사. 2번이라고 그러자. 언제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를 쓴 거야. 못하게 합니다. 수업 동안에는. 자, as, 접속사, because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뭐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어 이, 동사 이,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를 써줘야겠지. 자, there is, there are. 이걸 우리는 존재구문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죠? 동사, 주어가 이 benefits. 이거에 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to는 전치사토예요. 해석을 해보면은, 뭐뭐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뭐뭐 에 에자라고 해석되는 거는 전치사투야.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동사지니까 주격 보어. 자, enough to 정도용법이죠. 뭐뭐하기에 충분히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현명해야 된다. 뭐뭐 할 만큼. 여기는 to는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더 좋겠다. 자, 여기는 당연히 and, be가 verb, be죠. 주어와 꾸며 들어가는 거야. 자, 콤마 들어가면서 분사구문. 근데 이제 오 형식으로 쓴 거예요. 학습을 더 흥미롭게 만들면서. 자, 여기에는 분사구문이 쓴 거야, 분사구문. 근데 이제 수동이니까 분석은 안 할게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야, 연결되어지는 건, 아, 미안하다, 야. 여기 분사구문이 아니다, 야. 뒤에 보니까 여기, 이쪽이, 요쪽을 분사구문으로 잡아야 돼, 여기를. 여기 콤마, 여기가 이제 동명사 주어였으면 요 콤마가 없었을 거거든. 근데 여기 콤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럼 여기는 동주가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는 없으니까 분석을 할게요.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인터넷에, 자, 때때로는 이끌 수 있다. 정보의 과부하로. 그리고 그것은, 이건 내용 선행사이기 때문에, 아, 내용 선행사라고 해도 되고, information overload라고 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저게 단수니까. 그래서 2번, 분명히 좋지 않다. 자, 요거는 ed로 시작하면서 분사구문이 시작하는 거. ed가 먼저 나오면 100% 분사구문이에요. 얘가 주어 의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여기서는 공부라는 명사로 사용된 거야. 필요를 위해. 얘도 필요라는 명사. 자, 얘가 주어. 이번엔 동사가 수동태네요, 그죠? 이 to 부정사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자, 명사두니까 꾸며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복수니까 were. 이전에는 오직 사용 가능했다. 도서관에서만. previously랑 only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뭐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자, the information 주어, provided는 pp. 꾸며 들어가는 거야.
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났는데 오형식 수동태가 된 거. 아니, 현재 완료를 쓴 거죠. 현재 완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자, 얘가 주어. 얘가 꾸며 들어가는 거죠. 자, 스마트폰이 주어니까, 복수니까 have가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면서, 아, 요거 2번이라 그랬다. 미안. 1번이 여기 먼저 썼구나. 여기가 꾸며 들어가는 구조죠. 여기까지.